이런 표현 자체가 성차별적 발언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당락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흐름이 딱 꺾인 그 시점이 바로 그 사립 유치원. 아, 그때 모든 맘카페에서 들고 일어나서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출마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낙선자한테 와서 상의를 하느냐. 당선된 분들께 가서 상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맘카페에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된다. 그분들한테 밑보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가 네, 거기가 약간 일종의 조직화된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은 마음이 하나예요. 남성들하고 일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여러 주머니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이 한 길이에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럼 거기서 한 길인데 눈 밖에 나면 정말 끝이네요. 그래서 당시에 안 후보는 단지 그 사립유치원 건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잘 모른다는 게 드러나서 오히려 그 해결 과정에서가 좀. 그런데 그럼 이번에 재수를 엄마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재평가를 나서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에 나섰다면. 근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좀 이제 정치와 생활의 밀착화. 네. 그러니까 그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여성들이 받아들인 건데 서울시장은 더 그렇잖아요. 그 대선보다도 훨씬 후에 와닿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공약 하나 내놓는 것마다 하나하나가 내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안철수 이제 후보로 나서신다고 내일 나서신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파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3이 되겠죠. 33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전체 구도를 놓고 봤었을 때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이제 그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김수민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정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조금 앞당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요일 날 하자고 그러더니 만우절이었고 또 오늘 생각을 했더니 또 4.3이 걸리고 해서 하루 미뤄서 4.4 예, 내일. 아 그런데 4.4니까 왠지 좀 날의 어감이 좋지가 않아서. 하여튼 뭐 날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받으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철수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신 걸로 됐고 제가 3.3이라고 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또 3파전이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렇죠. 현재 박원순 현 시장이 또 3선으로 또 3이 또 겹치네요. 거기. 도전에 나서고 박영선 의원 이제 다시 재수하시는 셈이잖아요. 사실은 나서는 거고 우상호 의원도 이제 뭐 점점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이름을 많이 알리고 계세요. 386이니까 또 3이 들어가요. 그렇네요. 묘하게 3이 자꾸 나오네요. 3이. 하여튼 동양에서 3을 좋은 길한 숫자로 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나오면 3위 하나가 나올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김문수 전 지사 지사가 아마 나서실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야당인데 시장 후보도 못 낸다는 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찾다가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이 인재 영입 위원장이죠. 현재 그 공식적인 그 직함이. 자, 근데 여론 조사 결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상태로 과연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다지 이렇게 가능성을 두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말이죠. 근데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곧 되겠죠. 후보 입장에서는 안 나서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른미래당에서의 뭐 그래도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의원도 아니고 그래도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정말로 묻혀 잊혀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2위를 하더라도 서울시장에서 2위 정도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을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크게 뭐 몇십 퍼센트 좀 차지한다면 그리고 안 나서 버리면 그러면 바른미래당 당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명분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이 크게 지지를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서 2등이라도 차지하면 오히려 그 전체 구도로 봤었을 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뭐 지금
보수 제1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럼,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아니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보수 1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 제3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등 하기보다는 예. 2위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 간의 2위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는 2등을 했어요. 안철수 네. 후보가. 예. 그래서 2등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만약에 바미당 후보가 2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방선거 후에는 정계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바미당이 질 수 있죠.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네. 그쪽에서는 바미당이라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다. 네. 예. 자, 서주영님, 양언니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네. 이러셨고. 예. 자, 임종현님 그리고 2330번 쓰시는 분 최민희 의원님. 머리에 혹시 헤어롤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예.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예. 자르질 못해갖고요. 어디 가서 파면 선고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누구를 파면하시려고. 뒤에도 마으신 거군요. 네. 이쪽 안쪽으로도. 예. 앞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예. 그 김문수 전 지사는 잘 알죠 저희가.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거의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막 그 이렇게 변하고 소설까지 있잖아요. 까비따니. 예. 그거를 제 인생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죠. 왜냐하면 서울지역 노동자연합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85년 6년 이때 일인데 서울지역 노동자연합 사건은 선호련 사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진보운동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문당하고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그놈들은 짐승이었어. 이렇게 고문 경관을 향하여 얘기했고 그게 가슴에 팍 꽂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시니까 그 진보 운동권 내에서도 가장 극좌적이셨던 스탠스에서 극우적 스탠스로 옮겨간 아주 극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껍비따니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소설 이름이고 카멜레온 같은 뭐 기회주의적 성향의 주인공을 다룬 소설인데. 근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 성향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대구에 대한 애착 이게 굉장히 강하신 편이라서 그 지역 정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이걸 아주 몸소 실천하시는 분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본인은 되게 쿨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이라서?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애국적 결단을 한 것이다. 저도 자유민주주의 지향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하여간 뭐 김문수 전 지사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변절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일단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또 천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비를 본인이 되도록 하게 했다. 그전에는 뭐 큰 선거 같은 경우 당에서 좀 지원해 준 면이 있었는데 이번엔 알아서. 알아서 하기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목구멍이라고 최민희 의원님이 표현을 쓰셨는데 전 이분이 그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게다가 또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15%도 득표 못하면 이거 선거비 보전을 못 하잖아요. 네. 못 받잖아요. 예, 10% 이상은 50%. 예, 그렇죠. 10% 넘었다고 15% 안 되면 절반이 타격이 큰데 절반을 이제 사실은 본인 돈으로 해야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제가 알고 있기론 한 30억은 넘겠어요.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15% 받습니다. 아, 그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서울에서도 15%가 나올까요? 김문수 전 지사가요? 그게 한번 그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대선 때는 20% 넘었어요. 간신히. 예. 전체 2위였어요. 아니, 홍준표 대표는 3위였습니다. 아, 서울에서. 한 21% 정도 됐었을 거예요, 득표율이.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벌써 이제 1년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도 그 우리가 이제 20%, 15%, 20% 대에 여전히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런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마음을 안 바꾸셨나 바꾸셨나를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고 하면 네. 그 표가 안철수 후보께로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를 접한가름해보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입장 정지가 좀 저는 됐다. 그러니까 확장성보다는 네. 그냥 확실한 쪽으로 가자. 콘크리트 잡겠다. 쪽으로 가자. 아, 그런데 말이죠. 네. 그거 사실은 도시 선거는 좀 뭐랄까요? 좀 중도적 색채를 가진 분을 내세우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 아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태핑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하셨잖아요. 뭐 전 서울시장도 그랬었고 오세훈 시장도 그랬었고 홍정욱 전 홍정욱 의원도 그랬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도 네. 노크를 해봤습니다만은 다 안 됐던 게 예. 그래서 저는 후보의 포기가 아니라 당의 입장 용지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렇고는 어떻게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우고 예. 있어요. 아니 그래서 최근 또 보다 보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 설도 나오던데. 아 제가 이제 보면요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권에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게 예. 법조인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예. 약간 소심하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 아주 일찌감치 뛰어들지 않는 한은 법조인들은.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으면 못 나서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걸고 나선다? 어렵죠. 네. 게다가 또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그 법조인인데다 관료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신중함에 또 신중함을 절대로 못 나오십니다. 아,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안 나오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러겠죠. 아니 이건 내가 한번 출마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제는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예. 그런 시점이 됐었을 때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계속 계실지 본인은 의지를 갖고 있어요. 6석. 예? 6석이 안 돼서 거기서 밀려나실지. 아, 광역단체장. 6석. 아. 근데 본인은 지금 6석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남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6개의 광역단체장 자리. 그러면 뭐 일단 영남으로 한번 쳐보죠. 네.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경남, 경북이 5개. 이 5개는 충남. 충남. 네, 피닉 때의 등장으로 충남이 부활. 충남. 충남까지. 아 진짜 그분은 정말. 그래요. 아 그 저만 인제 그. 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주도. 제주도. 아 네.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네. 그러면 7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가능성이야 뭐.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죠. 였습니다 예. 제가. 예. 그래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돼 있는데 본인은 이미 일찌감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나의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도 본인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 그 측을 유지 한다면 뭐 네, 맞는 유직을 얘기죠. 유직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되니까 늘 그럴 때 등장하잖아요. 중견들이 나서서 뭐 조정한다. 그런데 참석자가 4명이시더라고요. 아 중진 모임에. 네. 그때 나경원 의원하고 또 누구였죠. 네. 저 누구였죠. 정. 누가 나가셨죠? 네 분이라고 말씀을 딱 네 분이셨죠. 중진들이 나서서 약간 반발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인 사람 모여자 하니까 결국 모인 건 네 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참 홍준표 대표로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이제 이 링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서울시장 선거구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올라오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주당 후보 경선이 오히려 더 재밌어지지 네. 않았냐라는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네. 뭐 이렇게 당내에서 경선까지 굳이 할 필요 있어? 뭐 최종 투표할 필요 있겠어? 뭐 토론회 같은 거 안 거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이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주고받고 뭐 때리다 보니까 또 처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또 티격태격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 출신인데 후배들 뭐 운동권 이게 기운 가지고 정치판 뛰어들시더니 좀 이상해지신 게 아니한 식으로 하면서 네. 각을 세우시니까 이게 안철수 뭐 본인으로서는 약간 내가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덕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오히려 더 덕을 더 많이 보신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 예. 흥행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흥행을 오히려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네, 결선 네. 투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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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예.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판이 역동적으로 되죠. 예. 아까 뭐
꺼피다니 얘기하면서 아, 예. 소설이요. 그 소설의 네. 주인공이 예, 기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제가 김 전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거면 제가 어렸을 때 사회부 기자 시절에 예, 예, 각종 예, 예. 노동자 집회를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그렇죠?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예, 예. 굉장히 약간 놀라웠는데. 정치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폭이 넓으신 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래서 아, 뭐 극우적이다라는 그런 성격 규정으로 내보낸다기보다는 이분이 과거에 노동운동 오히려? 이력도 있고 또 민주화운동 이력도 있으니까 아, 폭넓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공천하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전체 의원님 뭐 이제 안철수 뭐 정책까지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다들 아, 자꾸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지난번에 부채 의식이 있을 거다. 2011년에 양보했던 거. 예, 그 예,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얘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언론의 기자분들이 이제 할 거리가 말거리가 없어 보니까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이후로 당도 바뀌었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셨고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박원순 현 시장이 그것 때문에 한번 양보받았으니까 조금 그거 좀 마음에 짐이 있겠다 이런 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그냥 들고 나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최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안철수 후보가 이걸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언론이 그랬어요. 예. 아, 예, 최근에 본인도 얘기를 아예 안 하신 예, 최근에 두 개 보도가 있었는데 하나 두 종류. 하나는 아름다운 양보 안철수가 등장했다. 요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등장으로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 출렁 이렇게. 예, 예, 예. 그런데 출렁이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양보가 쟁점이 되지도 않아서 예, 예, 예. 이게 이제 관전하는 언론 입장에선 서울시장 선거판이 좀 흔들리고 그래야 네. 이제 언론 보도도 할 만나고 이런 것 같아요. 언론이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예. 그 프레임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무심하다 쪽이에요. 시민들 네. 반응을 보면 예, 예. 아직은 무심.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관심이 모일. 가요?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했었을 때가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지방자치단체니까 삶에 직결되는 이슈들이 이제 나와야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선거 6.13을 앞두고 제가 보면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게 물론 네. 서울시장이 교육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감하게 될 거고 얼마 전에도 이거는 환경부 담당이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을 끌어모으지 7년 전에 그거 가지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달아오르고 있는 선거판입니다. 자, 북한 네. 네, 우리 예술단이 가서 하여간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80년대 때 뭐 고향 방문단이니 뭐 그때도 예술단도 갔었고요. 그때 보면은 그 상대방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제 경쟁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평양 주민들을 좀 폄하한다든지 또 북측에서도 남쪽의 상황을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로 절실하게 우리 손잡자. 이런 분위기가 강렬해서 아주 보기 좋았던 그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거기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공연장에 남한에서 올라간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예예. 근데 예.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가 아뭐 그런 항의를 받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예, 예. 김영철이 직접 남한 기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남에서는 나를 천안함 주범이라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면서 예. 그 얘기는 뭐그 천안함 사건에. 어떤 본인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아니잖아요. 뜻이 아니라 예. 예 그렇게 남한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나서 신변보호를 하다 보니 그 소위 보안팀하고 뭐 나머지 팀이 잘 협동이 안 됐다. 뭐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돌출 질문을 막으려는 시도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태도가 바뀐 겁니다. 진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과를 기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게 네.
야, 그것도 김영철이 직접 와서. 네. 그러니까 네. 2층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예. 전체 통제를 해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네, 예, 예. 그건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밀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통제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왔는데 예,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남한 기자들에게 와서 잘못했다는 얘기, 게다가 천안함 폭침 얘기를 스스로 없이 자기가 네. 자기로 꺼낸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레드벨벳한테 가가지고 내가 레드벨벳 볼지 안 올지 관심들이 많다고 남한 언론이 얘기를 하던데.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서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신기하던데요, 저는. 그게요.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몇 대인지 아세요? 300만 370만 대 정도. 인구가 얼마죠? 북한 인구가 2천만? 조금 넘는 네, 걸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370만 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 370만 대가 보급됐다는 이 얘기는 이후에 600만 대 막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이 인프라가 얼마나 깔렸냐가 중요한데 그게 깔리면 이제 북한도 더 이상 폐쇄 사회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